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공직 후보자 정정리.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이 판결이 이게 앞뒤가 다른 판결이다.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런 판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의 소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뭐 경위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냥 원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근데 그 비판의 소리를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구지순하다, 절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이?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런 비판의 소리는 한번 겸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